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기자로 일해왔고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언론 독립과 자유를 위해 힘써온 행동하는 언론인 이훈기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해방 이후 최초의 지역 일간지인 대중일보를 창간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26년간 지역에서 기자로 활동하셨고 저는 이러한 영향으로 기자라는 직업을 천직으로 받아들였고 30년간 기자 생활을 해왔습니다. 90년대에 구록도 핵폐기장을 정부에서 총력전을 펼치면서 제가 그때 기자로서 1년 이상 수백 건의 기사를 썼고 태평양 전쟁 때 종군 위안부로 끌려간 훈 할머니를 아실 겁니다. 제가 캄보디아 현지 취재를 가서 훈 할머니를 한국으로 모시고 왔고 이 사건으로 위안부 문제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론화되고 공감을 얻는 계기가 됐습니다. ITV 때 저희 회장이 방송을 사유화해서 선거에 이용하고 선거 캠프화하려는 충격적인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폭로 기자회견을 했고 당일 메인 뉴스에 자사 회장을 고발하는 뉴스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결국 회장은 퇴진됐습니다. 3년 동안 주유소일, 세차일, 급식 배달 등을 하면서 새 방송의 꿈을 키웠고 1093일 만에 OBS를 탄생시키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방송 민영화가 가장 큰 문제는 사유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방송 사유화를 막으려면 지금 방송법상 소유 지분을 좀 분산시키고 제도적인 틀에서 민주적으로 방송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법에 좀 강제해갖고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사상 초유의 ITV 재허가 취소와 정파 사태를 3년이라는 인고의 노력 끝에 시민사회와 함께 끝내 해결해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의지가 굳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훈기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과 방송 사유화를 막아낼 추진력 그리고 진정성을 갖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장악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3대 언론인 집안의 명예와 30년간 기자로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언론, 올바른 언론 정책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